조립이 쉽고 도구가 필요 없어요. 바퀴가 있어 이동이 편한 이동하는 우리 집 홈카페. 튼튼하고 견고한 다용도 수납 선반을 알려줄게요. 요즘은 워낙 다양한 선반들이 많고 저도 내놓으라 하는 거 물론 다 써봤죠. MF 매직 하우스의 파이프는 특별해요. 한마 도장으로 벗겨짐과 녹에 강하고 휨이나 찌그러짐이 없이 강도 높은 철판이거든요. 조립도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이렇게 모듈을 착착 끼워만 주면 금방 뚝딱뚝딱 끝낼 수 있어요. 취향과 용도에 따라 다리 부분에 원형 캡 혹은 바퀴로 교차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건 추가로 구매할 수 있어요. 도구 없이도 끼울 수 있지만 혹시나 해서 망치질도 한번 하면서 확인해봤어요. 이렇게 캡으로 마감까지 해주면 깔끔하죠? 바퀴를 끼우면 이동식으로 변신을 해요. 바퀴가 있고 없고 질이 확 달라지거든요. 밥통이나 음식물 처리기를 올려두고 끌고 다닐 수 있어 진짜 유용해요. 저는 이 철판의 디테일에 놀랐어요. 견고하고 마감이 너무 깔끔한데 끝부분이 착 끼워져서 선반의 안정감이 10,000% 더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이런 디테일이 매직하우스 선반을 추천하고 싶은 이유예요. 기본 방수 처리 및 오염, 이염에 강해서 물티슈 등으로 문질러 닦아도 묻어남이 없어요. 색이 있는 음료 등을 쏟아도 바로 닦아내면 오염되지 않으니까 아이들 키우는 데에도 문제가 없겠죠? 저는 이렇게 홈카페 용품들을 올려두었어요. 수납선반이라고 물건만 수납하면 섭섭하죠. 예쁜 선반은 어디에 두어도 인테리어 효과가 톡톡히 있어요. 바퀴가 있어 슥 끌고 어디든 데려갈 수 있네요. 짜잔! 주방에 데려오니까 또 여기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매직하우스의 다용도 선반은 진열장 컬러링 매트로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옵션이 있어요. 양면의 스티치가 엄청 꼼꼼하고 생활 방수도 되는 꿀템인데요. 색상도 이렇게나 다양하고 기분에 따라 색상의 변화를 줄 수 있어요. 뒤편은 코르크 스킨으로 되어 있어 미끄러지지 않고 마우스패드로도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짠! 저는 이렇게 매치를 해보았어요. 매직하우스 선반에 여러분도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를 수납해 보세요. 이동도 편하고 견고한 선반, 수납 선반을 찾고 계신 분께 정말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